그래서 지민이 어떻게 계산하고 싶으세요? So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하니까 how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자, would like는 무슨 뜻이래요? 무슨 뜻인가요? Would like는 무슨 뜻인가요? 원하다죠, 원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하냐?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일단 채점한 거. 대통령의 유를 안 썼어요. 진짜 대통령의 하우를 하시는. 너는 she하고 her도 헷갈리고, 응? 말이야? she, 언제, 둘다 맞춰봐. she, 언제 she 쓰는지, 언제 못 쓰는지. 환장하네. 언니가 지금 연락이 안 되네, 진짜? 언니 이거, 이거 보고. 언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원하냐, 그러니까 how would you like고요.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으니까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 how do you want하고 같은 뜻입니다. want는 하다시니까 to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would like는 한 덩어리였는데 두 덩어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가고요. to pay the bill, pay the bill이라는 돈을 내다. 이런 식의 말을 how would you like to 뒤에 오늘 패턴은 would like to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고 싶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오케이, 계속해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eat? 하면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Who?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say? What would you like to say? What would you like to say? 오케이, 마시다. Drink. Drink. 그 다음에 지불하다. 지불하다. Hey. 안녕하세요. Hey. 왜 이렇게 늦었어? 저요. 친구랑 놀다가 시간 잘못 봐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요? 이태원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내가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오케이. 어떻게는 how do? How? 그다음에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부모님이요.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Okay, go with. Go with. Okay, 어디, where? Where?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계단 자. Okay, 잘하네. 오늘 교과서 없나요? 어, 이 과일 okay, 그래서, 나처럼. 어. 시험 풀 말하기 대신 시험 풀 slightly party flash 근데 반점 있어 몇 달 뒤에 책이 와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slightly가 뭐든가요 어? 뭐라고? 까끌까끌한 내가 숙제 낸 거 꺼내주세요 이제 숙제 했는지 보자 뭐야 저거 오케이 야 나 거짓을 대장기술 뭐야 왜 뭐 하는 건데? 왜 기장기술 설마 이게 기장기술이야
어깨 좀 풀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걸 안 가져왔어요. 이걸 안 가져왔다. 1단계. 너도 엄청 했어 그냥. 나중에 두 배예요. 어? 나중에 두 배예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Slightly 약간입니다. 약간. 네. Fur는 털이 있는. Fur가 털입니다. 털. 오케이. 그다음에 Flash는 Fresh 말고요. Fresh는 신선한이고요. 이건 플래시고, 플래시는 원래 뭐 돼지면 고기, 그 다음에 과일이면 육즙 뭐 이런거 아 육즙이 아니고 과육 뭔가. 오케이, 핑키 오렌지가 뭘까? 핑키 오렌지 분홍빛이 도는 오렌지색. 됐습니까? 분홍스러운 오렌지색.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피치죠. 피치, 복숭아. 복숭아는 어떻고 어떠며? 부드럽고 둥글고 약간 털이 있는 과일이죠.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있는? 달콤한 노란색 과육과 그리고 분홍빛이 도는 주황색 껍질. 피부란 뜻도 있고 여기 껍질이죠. 여기 답이 있죠. 하도 길어서 내가 힌트를 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복숭아들은 뭐한다? 자란다. 어디에서? 그렇죠. 따뜻한 countries, 뭐 나라, 국가, 지역 이런 뜻이죠. 따뜻한 지역에서 복숭아가 자란답니다. 아, 맛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레몬이니까 오렌지나 또는 레몬은 어떻고 어떤 맛이 난다? Sweet and sour. 새콤 달콤이라는 새콤 달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위. 그렇죠. 발음은 summer가 아니고 summer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은 워터멜론 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보여? 멜론이 오케이. 그래서 멜론은 초록색이고 달콤하죠.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절대로 누구가 아니다. 지민이가 아니죠.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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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레몬이세요? 그렇죠. 레몬은 정말로 새콤하죠. 다음. 진짜 가족되죠. 비타민 C. 오케이. 그래서 키위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랍니다. 그다음에 monkeys eat banana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igestion. digestion이 그래서 뭐든가요? 복통, 소화, 소화. 복통에 좋죠. 배 아플 때. 그래서 소화에 좋다 이겁니다. 플럼 주스. 플럼이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자두는 배 아플 때 좋다. 다이제스션, 소화에 도움을 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맛있죠. 또 오케이. 그래서 데코레이션이 뭐예요? 그렇죠. 장식이죠. 장식. 오케이. 그래서 체리가 멋진 장식이 되어준다. On top of food. 음식 위에다가 뭐 케이크 위에 체리 딱 올려놓으면 장식으로 써도 좋고 뭐 맛도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트로피컬이 뭐예요? 그렇죠, 열대지방의 말로 열대지.
그래서 파인애플은 tropical fruit and it's very sweet and yellow inside. 매우 달콤하고 아니 노랗죠. 오케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딱밤이라든가. 어때? 그치?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들 딱밤. 언니 한 개 드릴까? 근데 아무도 드릴 거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도 she하고 he하고 뭐 him하고 his하고 헷갈려서 해봤어요. 네. 사실 이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승빈이부터 가보자. I like them. I like them이죠. I like them. 오케이, 그래서 여러 명인데 주어일 때 하다시 앞에 올 때는 they지만 누구누구를 하다시 뒤로 가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목적어라 그러고 나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그들을 할 때 them 써야 되겠죠. I like them. 계속해서 I'm good. 됐습니까? I'm good. 주격은 I죠. I, my, me 뭐 이렇게 외우라 하는 사람도 있죠. 다음에 헐 dog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it like 야 it likes 야 그래서 뭐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오케이 계속해서 he he's like me he he's like me 아 he도 몰라 he likes us 어 어 he likes us 널 위해 준비했어.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좋아한다. He likes me. He likes me. 목적격은 me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Okay, she likes him. She likes him. 참, she likes, 어, 지우야. 저 추석 때문에 너 지금 진도가 좀 밀렸는데 보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네 와 형 봐 어 월요일 날 올 수 있어 없어 월요일 안 돼? 어차피 월요일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다 Okay, our dogs죠. Our dogs like you. Okay,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 좀 하시고요. 이건 오래 할 시간 없고요. 한 번씩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면 딱밤 때릴 거야. 주말 동안 빡시게 해. 알겠습니까? 뭐 like, likes 이거 틀리는 건 내가 좀 봐주겠지만 뭐 we 써야 되는데 our 한다든지 our 해야 되는데 뭐 we 한다든지 us 해야 되는데 뭐 our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돼 알겠습니까? 뭐 they인지 their인지 them인지 알겠습니까? I인지 my인지 me인지 she인지 her인지 her인지 he인지 his인지 him인지 it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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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인지 your인지 you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까지 했죠? 3할 차례인가요? 오케이. 3도 했나? 아, 안 했구나. 그래서, 아, 이거 뭐, 보니까 많이들 틀렸던데, 이건 일단 첫 문장 한번 해야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뭔가 세운 것을 배운 후에 우리는 60%를 1시간 이내로 까먹는데요. 우리 머리가 그렇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빈이부터 가보자. Okay, 내가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빠뜨렸죠. 다시 한 번 더. 뭔가 배운 후에. 새로운 뭔가 배운 후에.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다시 위부터 안 들렸잖아. 위. We forget
60% of it.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In an hour. Okay, 그래서 뭐라고요?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Okay,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했던 거, 뭔가 새로운 거 배운 후에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우리는 뭐 한다? We가 forget 해버리죠. 무엇을? 60% of it. 얼마 만에? In an hour. 에서는 새로운 뭔가 할 때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새로운 뭔가 할 때는 something new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after learning new something 하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그 다음에 여기에 on이 오는 이유도 얘기했죠. 여기에 hour가 아니고 hour. 그러니까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on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네, 그다음 계속해서 하루 후에 뭐라고 큰 소리로 안 들려?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about 30%.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about 30%. 그렇지.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about 30%. Only about 30%.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o what can we do? 뭐라고요? So, what can we d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eview Okay, 자, 이게 바로 많이 틀렸던 문장이죠.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됐습니까?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Okay, 그래서 복습하세요. 다 같이 복습하세요. Review. 뭔가 배운 바로 직후에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Okay, 뭐라고요?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자, 이 문장을 얘기할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단 복습하세요. Review. 언제?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Right after. 자, 그래서 이건 똑같아.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똑같죠? 이것도 다 전부 다 뭔가 배운 후에란 뜻이죠. 뭔가 배운 다음에 after learning something. 그리고 여기에 right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이 아 이거 중요해 하면서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로란 뜻이란 말이죠. 오른쪽도 아니고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할 때 right도 아니고 얘는 뭐다? 바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 right here는 뭐겠어? Right here 뭐겠어요? 바로 여기도 바로 여기 right here.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Right now는 뭐겠어요? Right now.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이거죠.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지금, 바로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당장. 그니까 뭐 지금 엄마 난 숙제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right here, right now 이렇게 지금 당장 해. 여기서 지금 당장 해. 바로란 뜻으로 right 지체 없이 이런 뜻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게 하세요. 아, 아니구나, 미안. Review again.
Review again. 그렇죠. After about 20 minutes. 대략 20분 후에 after about 20 minutes. After about 20 minutes. 다시 review again.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 After about 20 minutes. After about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중요한 게 있냐? 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할 때는 뭐 review again 하면 되겠고요. again 스펠링 가끔씩 틀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again 정도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략 20분 후에 after about 20 minutes. 일단 minute도 스펠링 많이들 틀리니까 minute 못 쓴다면 연습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about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지만 뭐뭐에 대하여지만 여기서 무슨 뜻이다? 대략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이거라고 했죠. After around 20 minutes. Around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주변에 이 뜻이죠. Around me. 내 주변에 이 뜻이죠. 근데 대략이란 뜻도 있고 around 그다음에 about은 대략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대략 20분 후에 after about 20 minutes. 됐습니까?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런 다음 너의 뇌에게 휴식 시간을 좀 줘라. Then. 오케이. Gives 하면 안 되죠. 왜 gives 아니고 give 해야 되죠? Give your brain. 그러게요. 왜 gives 하면 안 되고 give 해야 되죠? 어? 뭐라고? 데이라서. 어. 여기 데이가 어디 있어요? Then. Then. 어? 오케이. 그런 다음 then 뭐해라? Give your brain. 너의 뇌에게 줘라. 무엇을? A break. 이러죠. 자, 이거 뭐뭐 해라잖아. 뭐뭐 해라. 어? 무슨 문? 명령문인데 어 가세요 할 때 goes 이릅니까? 어? go 이러죠. 네? 근데 무슨 gives야? they 어딨어? 오케이.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런 다음 then 네 너의 뇌에게 주어라. give your brain. give your brain. 무엇을? break. break. give your brain a break. Give your brain a break. 뭐라고? Give your brain a brea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fter one day 해도 되고 앞에 나왔던 해도 되겠죠. After one day. After one day, one day later. 계속해서 Review once more. Review once more. Review once more. 다 같이 After one day. One day later. Review once again. Review once again. Review once more. Okay, once again, once more. 뭐 상관없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잘라서 좀 해주세요. 다시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오케이. 붙여서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는 어디 어디 안에지, 그치? In your long-term memory.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In your long-term memory. In your long-term memory. Okay.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this way. 네가 저장할 수 있다. You can save 무엇을 the information 어디다가 in your long-term memory. 되겠죠.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풀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공부한 다음에 1시간 뒤에는 40%만 기억하나요? 응. False입니까? 오케이, 왜 그렇죠? 어느 문장에 이게 false라고 얘기하고 있죠?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about 30 minutes.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으니까 발음이 고치면 뭐가 된다?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쳐야 된다? 지금 이제 승빈이가 얘기, 승빈이가 얘기한 문장 자체가 잘못 골랐죠. 잘못된 문장 골랐죠. 어? 이게 틀렸다고 어느 문장이 얘기하고 있어?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1시간 후에 40%만 기억한다가 어떻게 틀렸습니까? 맞죠? 맞잖아. 여기 뭐라 했어? 뭔가 새로운 걸 배운 다음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까먹는다? 60%를 까먹는다. 언제? 1시간 후에. 그러면 1시간 후에 60%를 까먹으면 몇 퍼센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어? 100 빼기 60 할 줄 몰라? 어? 이거 100 빼기 60 못하는 사람도 많네. 어? 공부한 후에 1시간 후에 40%만 기억한다라는 우리말이나 공부하고 1시간 후에 60%를 까먹는다라는 우리말이나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T죠, T. 그쵸? 마스 틀렸어. 틀렸고, 마스 틀렸어. 틀렸어? 마스 틀렸어.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 100 빼기 60도 할 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복습하고 20분마다 계속 복습하는 게 좋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럼 이게 틀렸다는 내용은 얘가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복습한 다음에 바로 복습하라고 어디 나오냐면 바로 복습하라는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Right. 그렇죠.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바로 복습하라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이란 문장 때문에 이 부분은 맞아. 됐습니까? 근데 20분마다 계속 이 틀렸죠. 그렇죠. 20분마다 계속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분 후에 다시 복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지 본문의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나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좋답니까? 네. 어디 나옵니까? After one day, review once more. After one day, review once more. 나오죠. T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vocabulary, 어휘 파트. 그래서, 지인아,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뭐라고? Brain. 아, break다. Brain이 아니고, break다. 브레인 하면 재밌겠다. They worked all day. 그들이 뭐 했다? 하루 종일 일했다. Without a break. 뭐 없이? Without a brain. 뭐 없이? 뇌 없이. You look very tired. 넌 어때 보인다? 그렇죠. 매우 피곤해 보인다. Why don't you take a break? 그렇죠. 자, break는 여기서는 무슨 시로 쓰였어요? 그렇죠. 이름씨죠. 무슨 뜻이니까. 근데 얘는 하다시로도 쓰이죠. 하다시로는 무슨 뜻이에요? 아닌데요. 부수다죠. 됐습니까? 부수다, 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부수다, 깨다. 브레이크의 3단 변신 혹시 아는 사람?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그쵸? 이 언니 열심히 외우는 거 옛날에 한 2년 전에 본 거 기억 안 날 거고 한 1년 전에 열심히 외우는 거 본 거 기억 안 날 거고 봤습니까? 봤습니까?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안 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고생합니다. 자, 그 다음 4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고 조사, 아, 한번 읽을 시간이 없겠네. 그래서 good looking 같은 말은 지민아 뭐가 있디? 그렇죠. handsome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잘생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잘생긴, 뭐 handsome이나 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pretty나 또는 beautiful 같은 것들이 같은 말로 사용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생긴, good l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4에 대한 얘기 좀 해줘. 4는 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뭇을 위하여죠. 그럼 for many days가 많은 날을 위해서일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for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 말고 또 사전을 쭉 보니까 무슨 뜻도 있던가요? 오케이.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조사해오라고 시켰는데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아직 부족한가요? 오케이. 그래서 진, for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해, 그러면 여러 날에 대해. Okay.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Looked at the boy 했다. Many days에 대하여인가요? Okay. 그래서 무슨 뜻 여기선? 그렇죠. 뭐뭐 동안이죠. 뭐뭐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 동안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동안 3종 세트 기억 안 나시나요?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또 해야지 뭐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됐습니까?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어떻게 구분하느냐? for는, 뭐, 어떤, 뭐 동안 할 때 쓰느냐? for는 뭐 동안 할 때 쓰는 것 같아?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during은 어떻게 쓰냐? last summer.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러니까 during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그 다음에 you sleep은 뭐야 분명히 누가 뭐뭐 하다죠, 그렇죠? 네가 잠자다라는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거죠. while은 무슨 뜻이다?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 during 어떤 것,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while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자, 이거를 조금 이따 뭐라고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얘기하냐. 얘들 둘은 뭐지만, 얘들 둘은 전치사지만, 얘는 뭐다?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긴 어렵고요. 그냥 이걸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하루 동안이 뭘까 그러면? 그렇죠. For one day, one 하고 똑같은 for a day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날 동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건 it이죠. 이건 숫자를 나타낸 말고 시간 단위죠. 그래서 하루 동안 for a day,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during it,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누가 뭐 한다. 처음 봐요? 두 번째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for many days는 여기서는 여러 날 동안이겠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 된 거죠. 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안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얘는 1번이디 2번이디 1번이 뭔데?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왜냐면 흐른 keep 뒤에 keep
keep 뒤에 뭐가 오면 keep 뒤에 이렇게 생기게 오면 뭐뭐하 는 것을 뭐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keep 뒤에 뭐뭐하다 시에 ing 오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 뭐뭐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long은 지인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soon이죠. before long의 뜻이 멀지 않아서인데 멀지 않아 다시 말해 뭐 곧이죠. 곧 before long soon. 그 다음에 승빈아 beside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between은 뭐뭐 사이에 아닌가요? 뭐가 있나요? 뭔데? next만 하면 안 되는데요? next to죠? 그러면 be 그렇죠. by the window 창가에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에 beside the window 창문 옆에 뭐뭐 옆에란 표현으로 beside, by, next to 등이 있다. nurses died beside the water by the water next to the water. 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later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there 지민 there 우리말로 해달라 그랬는데요. 어 하고 돌고 있잖아 이렇게. 뭐다? 다음 친구 지니 어? 오케이 내가 그거 찾아보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내가 이거 뜻을 말하는 거 내가 분명히 이거 찾아오라고 그랬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there 뜻이 뭔지 내가 우리말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사람 거기에 그곳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나한테 딱밤 맞는다 그랬어 분명히 내가. 어? 셋 다 딱밤 또 예약이죠? 그런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돌려서 볼까? 내 분명히 니들이 거기에 그곳에 할 것 같아서. 자 모르고요. 그 다음에 cool AB 뭐던가요? cool AB 아 cool AB A가 B 전화한다. A가 B에게 전화한다. 그러면 A가 전화한 건가? call me James 이건 뭐야? Call me James 이대로 그대로 쓴 거죠? Call me James 하면 이건 뭔 뜻이야? 내가 제임스한테 전화한다 이 뜻인가요? 어? 내가 제임스한테 전화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call AB를 조사해 보면 I call James I call him 뭐할까? my darling I call him my darling 뭔 뜻일까? my darling은 내 사랑이죠. I call him my darling 뭔 소리일까? I call him 닭살을 좀 집어넣어두지. 어차피 좀 이따가 다 할 거야. 어? 시집 장가 갈 때 되면 I call him my darling 해. 어? 뭔 소리겠어 이게. 나는 그를 내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내가 부르는데 누구를 뭐라고 부르니까 힘을 my darling이라고 부르니까 call AB는 뭐겠어. A를 B라고 부른다겠지. A가 B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르려면 A가 여기 있어야지 하다시 앞에 있어야지 이 하다를 할 거 아니야. 하다시 뒤에 있으면 콜을 당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데 무엇을 불러요? 이 꽃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narcissus라고 부른단 말이죠. 꽃 이름이 narcissus다.
그러면 there가 뭔지 보자. 자, 언제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언제? A long time ago. 누가 뭐 했답니까? 어, 핸섬 보이가 leave도 했대죠.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잘생긴 무심해가 그리스에 살았답니다. 됐습니까? His name was Narcissus. 그의 이름이 뭐였다? 날시스스였다. 그렇습니까? 잘생긴 놈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옛날에 살았는데 그 마 이름이 날시스스였다. 승비 닮았겠죠? 아닙니까? 네. 그럼 언제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 언제 어느 날. 자, happen to do가 뭐였으니까? happen to do가 뭐였으니까? 우연히 뭐뭐 하다니까. 누가 그가 뭐했다? 우연히 봤죠. 그렇죠? A good looking boy는 보이인데 어디에 있는? In the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봤대? 물 속에 있는 잘생긴 모시메를 하나 봤대죠. 그렇죠? 물에 빠져서 죽은 건가? He fe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뭐였어? 뭐뭐가 사랑에 빠지니까 그가 뭐했다? 사랑에 빠졌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누구랑? 그렇죠. 물 속에 있는 잘생긴 놈하고 동성 연애를 했단 말입니다. 남자끼리 사랑에 빠졌다. 옛날 그리스인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문화가 다른 거야, 그냥. 됐습니까? 뭐 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he는 narcissus 대신 왔죠? narcissus가 봤죠? 뭘 봤어요? 그 머시멜을 얼마 동안, 여러 날 동안, 몇 날 며칠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잘생겼는걸? 그래서. 됐습니까?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보이가 누구겠어? 자식. 그래서 자기 자식이겠죠, 뭐. 멍청한 새끼가. 그러니까 잘생겼는지 몰라도 머리는 텅텅 비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Okay, he ate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죠. 그렇죠? He just kept looking at. 자, keep doing it.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니까 그는 그냥 뭐했다? 계속 쳐다봤다. 그렇죠? The water. 물을 쳐다본 거죠. Before long. 언제? 곧. 누가 뭐했습니까? 나르시스가 죽었죠. 어디서? Beside the water. 물 옆에서 죽었죠. 물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잘 보세요. 나중에 뭐가 뭐했다? 아름다운 꽃이 뭐했다? 자랐대죠. 어디서 자랐대? 거기서 자랐대죠. 그럼 여기 거기가 어디겠어? 이거 대신 왔잖아.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거기서 자랐다면 거기가 어디겠어? 물가겠지. 누가 죽은 어디? 나르시스가 죽은 바로 거기. 물가. 대를 우리말로 하면 뭐? 그 물가에, 물 옆에. 됐습니까? 나르시스가 죽은 그 자리에. 그래서 언제? 오늘날 누가 뭐하냐? 우리가 부르죠. 뭐를? 이 꽃을 뭐라고? 나르시스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은 다 되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수업은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있을 테니까 해주세요.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게 하니까 뭐 너무 많이 틀리던데. 이번에 가는 건 좋은데. 알겠습니까? 통문장 시험. 월요일, 아니, 화요일 하는 거 준비 잘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내일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네? 네, 말하기 테스트 하겠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a handsome boy lived in Greece. His name was Narcissus. One day, he happened to see a good-looking boy in the water. He fell in love with the boy.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He ate nothing.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Before long,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Later,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Today,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